아니, 이미 영상 만들고 있는데 왜 이래? 완전 열받네. 카팩맛 좀 볼래? 호잇! 안녕하세요, 이썹입니다.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첫 번째 촬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어수선해서 이제 당분간은 좀 정리가 필요한데 그거는 차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이번에도 빠르게 제품을 구입해 왔습니다. 하나는 갤럭시 S21 울트라, 하나는 S21 플러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색상으로 구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갤럭시 S21 플러스 울트라 언박싱과 발열 이슈 테스트입니다. 먼저 이번에 조금 박스가 특이하게 바뀌었죠. 일단 굉장히 얇아졌어요. 엄청 얇아졌거든요. 아이폰과 비교를 하더라도 아이폰보다는 살짝 더 큰데, 갤럭시도 원래는 엄청 뚱뚱했는데 이제는 엄청 얇아졌다. 결국 이것을 뜯어보지 않아도 충전기나 뭐 이어폰이나 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로 볼 수 있죠.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박스에도 옆면에 갤럭시 글씨의 이제 색상을 표현하고 있어서 조금 더 쉽게 색상을 구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울트라, 플러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 부위를 강조했기 때문에 여기도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고, 여기도 디스플레이는 보호필름이 하나 부착이 되어 있긴 한데, 요것을 제거하더라도 기존 갤럭시처럼 보호필름이 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성품은 무엇이 빠졌냐, 요거를 들어 올리면 여기에 이제 유심핀이 있고, 케이블밖에 없네. 이럴 거였으면 아이폰이 충전기 뺀다고 했을 때 놀리지 말았어야지. 구성품이 굉장히 단촐해졌습니다. 먼저 이제 애플이 욕먹긴 했지만 그걸 빠르게 따라하는 삼성. 삼성만은 그래도 애플보다 이제 아이폰보다는 혜자라고 생각했지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메인으로 사용할 갤럭시 S21 플러스 그리고 바이올렛 색상입니다. 얘는 울트라와 다르게 카메라 부위에는 그냥 요 투명한 테이프 부착되어 있고, 테이프의 렌즈 모양으로도 되어 있고,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오, 겉에 있는 필름을 제거하면 보호필름이 한 겹 더 붙여져 있구나. 근데 확실히 바이올렛 색상이 굉장히 예뻐요. S21 울트라와 비교하더라도 제 취향은 바이올렛입니다. 이제 테스트를 모두 마치고 왔습니다. 처음 얘들을 구입할 때만 해도 그냥 언박싱만 해야지 이라는 생각만 있었는데, 투고를 시작하면서 점점 발열 이슈가 많아져서 저도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봤어요. 특히 저는 투고로 대여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양산으로 판매되는 요 제품으로 구입해서 테스트를 진행한 것입니다. 아마 이번에 발열 이슈가 심하다는 게 새로운 프로세서에 들어간 ARM 아키텍처에 있는 코어텍스 X1, 그것도 고클럭을 적용하면서 생긴 이슈일까요? 이번에 스냅드래곤도 그렇고 엑시노스도 그렇고 발열 이슈가 좀 심한데, 지금 당장 이 비교가 되는 동세대의 스냅드래곤 폰은 없다 보니까 그나마 가장 최근에 나온 노트 20 울트라와 함께 비교를 해봤습니다. 테스트는 3개의 기기 모두 동시에 15회 진행했으며 실내 온도는 25도, 똑같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 노트 20 울트라에서 스마트 스위치로 복사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요것도 평소처럼 킥벤치를 한 10번 정도만 돌리려고 했거든요. 돌리는 중간을 보면 7회차까지는 스로틀링이 걸리지도 않고 큰 낙폭이 없길래 이번에 제가 구입한 기기들은 뽑기운이 좋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9회차부터 벼랑가 크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혹시 몰라 15회차까지 추가로 돌려봤습니다. 8회차까지는 사실 엄청 크게 스로틀링이 걸린 것은 아니고 천천히 발열로 인해 성능이 조금씩 제한이 걸렸고, 이후부터는 진짜 확 크게 떨어졌습니다. 처음과 끝을 비교하자면 싱글, 멀티 모두 점수의 하락폭이 컸고, 1대1 비교는 어렵지만 노트 20 울트라에 들어간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보다 엑시노스 2100이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 벤치 점수 결과로만 본다면 실제로 성능에 있어 큰 의미가 있는 점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열이 심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존 모델에 비해서 성능이 더 증가했다, 조금 더 증가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발열이 심해지는 환경, 예를 들어 고사양 게임을 돌리거나 영상을 연속적으로 촬영을 하거나 이럴 때 스로틀링이 걸린다면 작년에 출시된 모델에 비해 성능 향상이 없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킥벤치를 돌리는 동안 발열도 체크를 해봤어요. 전면은 울트라의 발열이 가장 심했고, 그 다음 S21 플러스, 노트 20 울트라가 가장 양호했습니다. 특징은 S21 시리즈는 하단까지 좀 뜨끈뜨끈해 보이죠. 후면은 더 크게 차이가 났는데 S21 울트라와 플러스는 월등히 높았고 노트 20 울트라는 양호한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얘를 쓸 때도 발열이 그래도 이제 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얘네보다 S21 시리즈의 발열이 더 높았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가지 의견들 중 카메라로 촬영을 했을 때 발열이 더 심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제가 항상 촬영을 하는
가능한 4K 60프레임 환경으로 35분간 찍었을 때 후면은 많이 차이가 난다며 5도 이상까지 날 정도로 노트 20 울트라는 양호하더라고요. 오히려 긱벤치를 돌릴 때보다 영상 촬영 시 울트라의 발열이 더 컸고 플러스는 그나마 양호한 정도였습니다. 아마 이것은 S21 울트라에 들어간 카메라의 성능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발열 차이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럼 극한의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사용자들을 위한 유튜브를 보는 상황, 30분간 FHD 영상 연속 재생 시 디스플레이 쪽은 재미있게 USB Type-C 단자 쪽의 온도가 가장 높았고 전체적인 온도는 S21 플러스가 가장 낮았습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울트라끼리는 거의 비슷하면서 S21 울트라가 가장 높았고 S21 플러스가 가장 온도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테스트를 끝내기 아쉽기 때문에 성능 측정을 위해 고사양 게임 위주로 또 돌려봤어요. 먼저 모바일 배그의 경우 HD 옵션의 프레임은 울트라, 여기서도 4K로 하고 싶었는데 HD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아직 S21 시리즈가 지원하진 않더라고요. 열이 받지 않는 첫 시작 시, 첫 시작에서는 세 가지 모델 모두 비슷한 상황에서 40프레임 정도가 나왔어요. 여기서 35분간 4K 60프레임 영상을 촬영해서 이제 발열이 뜨끈뜨끈하게 되어지고 스로틀링이 걸린 상황에서 게임을 다시 돌렸을 때는 이때 모두 세 가지 모델 모두 스로틀링 전처럼 프레임이 잘 나와주더라고요. 이 테스트에서 재밌는 건 엑시노스는 똥말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래픽이 약한데 CPU와 GPU의 사용량에 있어 스냅드래곤 엑시노스와의 차이가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로만 본다면, 그러니까 이 옵션에서만 본다면 모바일 배그를 하시는 분들은 발열이 더 커질지언정 프레임에 있어서는 차이를 크게 느끼긴 어려울 거예요. 특히 프레임이 막 확 튀는 것도 없이 성능은 일정하게 잘 넣어주죠. 하지만 여기서 또 보니까 스로틀링이 걸리기 전, 후 모두 40프레임 이상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거의 제가 해본 게임 중에서는 발열이 가장 심하고 고성능을 요구한 원신으로 한번 테스트를 또 해봤습니다. 이 형, 제발 제 개인정보를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원신에서 그래픽의 품질은 최상으로 올리고 프레임도 60으로 맞춰놓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는 스로틀링이 걸리기 전에는 모두 이제 사실 거의 비슷한데, 근데 이것도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프레임이 튀는 것도 세 모델 모두 다르기도 했고 같은 프로세서라도 기계마다 편차가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걸로 이야기하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여기서도 재밌는 건 CPU의 사용량은 엑시노스가 낮은 것에 비해 그래픽 사용량은 훨씬 더 높고 스냅드래곤은 완전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4K 60프레임 영상을 약 50분간 촬영 후 테스트를 했을 때 이때는 확실히 이제 더 고성능 게임이다 보니까 프레임 차이가 확실하더라고요. 노트 20 울트라와 S21 플러스의 평균 프레임은 거의 비슷한데 노트 20 울트라 쪽에 살짝 프레임 편차가 있었고 S21 울트라는 확실히 스로틀링이 걸리니까 성능이 매우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엑시노스는 CPU, GPU 둘 다 열심히 일하고 스냅드래곤은 비교적 평온하더라고요. 이 결과로 보자면 모바일 배그와 달리 원신에서 그것도 그래픽 품질을 최상으로 올려서 플레이를 하는 유저분들에게는 새로운 제품에 대한 발열 이슈가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테스트를 하면서 재미있던 건 중간에 S21 플러스는 GPU가 갑자기 맛이 갔는지 모니터링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때는 다른 게임을 하더라도 프레임이 진짜 잘 나오지 않기도 하고 뭔가 이상해서 재부팅을 하니까 그때서야 다시 이제 모니터링 되기도 하고 프레임이 다시 원래대로 잘 나오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엑시노스에 있는 말리의 최적화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오늘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실제로 스로틀링 테스트는 사용자가 이렇게 계속 꾸준히 갈굴 일은 없지만 게임을 많이 하거나 하드코어 유저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진행해본 테스트입니다. 근데 새롭게 들어간 엑시노스 1100의 문제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이른 게 노트 20 울트라처럼 전 모델이 아닌 동세대와 비교한 자료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동세대인 스냅드래곤 888에서도 이렇게 발열 이슈가 심하다면 암의 레퍼런스인 코어텍스 X1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스냅드래곤 888의 발열이 이 정도까지 아니라면 엑시노스의 문제가 맞는 것이죠. 만약 반대로 스냅드래곤 888 역시 발열 이슈가 있다면 이 제품뿐만이 아니라 2021년에 출시할 모든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은 발열 이슈를 피해가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나마 확실한 건 전세대 퀄콤과 비교시 성능이야 증가한 건 맞지만 스로틀링이 걸리면 발열로 인해 고성능 유저에게는 성능 향상폭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발열 이슈야 일반 사용자분들은 뭐 극한으로 게임을 즐기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관심 없을지도 모르지만 확실히 이러한 이슈는 빨리빨리 커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삼성이 펌웨어로 고칠 수 있으면 빨리 고치는 게 더 좋기 때문이죠. 지금이 핫팩으로 쓴다 해도 여름 된다면 땀이 많은 저에게는 갤럭시를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이번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저도 이제 발열이 너무 심하면 S20 플러스를 사용할까 싶기도 했었는데 S21 플러스를 그대로 계속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저는 폰으로 게임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영상도 스냅 정도로만 간단히 찍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